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짜리가 이번에 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이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자,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5, 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의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폭이 커지,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흐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 지금 다섯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자,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5,000원 잡으면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황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 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달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100% 치는데 지금 한달반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달, 석달 사이에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 석달 사이에 400%, 500%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만원, 1,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미리,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간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 금액을 1,500만 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 원이 추천 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지금 수익 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 사업 안 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에 글 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 신호탄의 첫 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황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황이 오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한 번,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더큰 위험이 온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3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꿈의 수익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신비의 수익률, 1000%의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넥스턴입니다. 넥스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 의견을 드렸을 때왜 3,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지금은 저희 카페에서 분산이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전 종목 잠재자산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별도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카페에서 전부 다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별도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3,0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려서 꼭지 목표가를 3만 원을 잡고 강력 홀딩을 하면 너희들 2, 3년만 기다리면 1,000만 원 투자하면 1000%니까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물리신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이 대박이 될 것인가, 쪽박이 될 것인가는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렇게 500%든 300%든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추천을 이렇게 받으셔서 제 분석 시향을 믿고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의 본격적인 분석 시황을 드리기 이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의 대박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넥스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닥 매수가 3,000원대입니다. 자, 여기가 3,000원대죠. 여기가 2,840원, 3,000원. 자, 여기입니다. 요 구간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려서 이 종목은 너희들 나를 믿고 2년만 그냥 눈 감고 살아라.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이 종목은 네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다.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자, 차트 분석 이 고점에, 자, 개미들이 지금 이 구간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도 이 금액을 추천을 받으면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넥스턴에 지금 현재, 자, 3,000원에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구간은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정보를 제가 1000% 수익이 난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꼭지 목표가 100%,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지금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도
이런 대박주가, 대박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가 지금 저희 카페 100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0% 오른 종목도 있고, 95% 오른 종목도 있고, 80%, 90%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 중이 표시가 안돼 있는 종목은 이건 지금 바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140%, 90% 오른 종목을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어떻게 드리고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떻게 시황 분석을 드렸는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차트 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톤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분석 시황입니다. 분석 시황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13년도입니다. 전저점은 생명선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2013년도 3월 2일. 자, 바닥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가 3,090원. 자, 53% 급등 후에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카페 바닥 매수자는 저한테 배운 것대로 끌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 상승장입니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자,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카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매수자는 배운 대로 끌고 가라. 이 종목은 2, 3년만 기다리고 가면 너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억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게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상승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매수 진입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이 종목이 잠재 자산을 딱 봤더니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희들 매수해라.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온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1000% 올라갈 종목이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3,090원 63% 급등 중입니다. 이제 강한 시기를, 강한 시세를 줄 시기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그동안 3,000원에 매수해서 기다린 세월만큼 홀딩을 하시면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린 세월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희들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종목이다.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주리는 거죠. 왜? 이 종목 애초 처음서부터 1000% 갈 종목인지 알고 추천했으니까 1000% 먹으면 기다린 세월에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거다. 미리 예측해 드리잖아요. 자, 241선을 지지를 받으면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오늘의 종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생명선을 안착을 하면 1000%까지 홀딩입니다. 배운 것대로 꼭지 목표가 분석대로 홀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330% 대박 수익 중입니다. 자, 330%인데 저는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여기 강력 홀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미리 예측해 드립니까? 추가 상승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1000%까지. 자,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연일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쳐서 다시 446%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왜?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강력 홀딩하십시오. 그래서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옵니다. 미리 예측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 온다라고 해도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조종이 와도 강력 홀딩입니다. 이빠이 뽑아 먹어라, 1000%. 그렇게 해서 446%입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연일 신고가 갱신을 이제 기다렸더니 이제 446%가 넘어간 거죠. 자, 바닥 분석 이후 연일 신고가 갱신을 도전할 구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는 왔습니다. 허나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1차 23,600원, 2차 28,000원 내 강한 저항이 순차적으로 온다. 그 대신 경기선만 지지를 해주면 꼭지 목표가 1000%까지 홀딩해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500%를 넘는 구간이고 창사 이래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죠. 없는 구간입니다. 3,000원짜리가 500% 갔으니까 3, 5, 15 대충 잡아가지고 15,000원인데 현재가가 대충 500% 올랐으니까 15,000원 아닙니까? 3, 5, 15 그러면 15,000원 그 부분인데 제가 미리 목표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고가 갱신을 연속으로 할 거다. 연속으로 할 거다. 주가 반등권이 더 온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5,000원일 때 23,600원, 28,900원의 강한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 구간까지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지지만 하면 홀딩해라.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600%, 700%, 1000%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결국 582% 수익점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28,900원까지 홀딩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0%죠. 3,000원에 28,900원이니까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자, 제 분석이 연일 적중을 했습니다. 바닥 분석 이후 기다려봤더니 793% 수익증입니다. 자, 이때에 23,600원, 28,900원은요, 창사 이래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 15,000원, 6,000원 때 미리 분석해드린 겁니다. 이 종목 3만원까지 일단 홀딩해라. 1000%니까. 그 대신 그 전에 1차 23,600원, 28,900원에 강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구간만 지지하면 3만원까지 홀딩해라. 왜? 그래야 1000%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793%입니다.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를 지금 거의 3만원 가까이 가는데 그때 몇푼 먹자고 들어가는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제가 분석 자료는 더 이상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죠? 자, 보십시오. 23,000원. 23,000, 아까지 500원, 600원, 저항받을 구간이다. 그 대신 지지받으면 홀딩해라. 26,800원, 28,000원, 저항받고 밀릴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지. 자, 28,000, 200원, 300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3,600원, 28,900원. 요 구간입니다. 28,900원. 여기가 28,200원이네. 아, 500원대네요. 500원대. 자, 그리고 여기가 900원대입니다. 28,900원대.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여기가 1차 우리 꼭지 목표가다. 그러면 꿈의 수익률 1000%가 되는 구간이다. 36,000원이니까 1000%죠. 이제 우리 원하는 구간은 끝났다. 1000% 수익 챙겼다. 이 종목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꿈의 수익률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2년, 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너희들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종목이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이유는 없다. 바닥에서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랐는데 거꾸로 3,000원까지 빠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보면 강력하게 매수해서 대박이 터질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뭡니까? 싸고 좋을 때, 싸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잠자고 있는 구간에 매수 들어가서 바닥줄을 저평가되어 있고 기술적 분석줄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1000%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넥스턴, 지금도 열심히, 이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주식 카페가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기꾼들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패가망신 합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에 수익을 줄수 있는 이런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